순천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순천형 출산 지원 정책부터 취업 지원 강화 시책까지 43건에 달하는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강진군이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일주일 살기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올해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원룸과 축사, 산단에서 불이 났고 음주와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지원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순천형 지원 시책은 43개에 이르는데요. 순천형 출산 지원 정책부터 취업 지원 강화 시책까지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순천형 시책과 제도입니다. 복지 분야 12건, 경제 분야 10건, 고용 분야 4건, 문화교육 4건 등 전체 43건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올해부터는 출산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 원, 둘째 아이는 500만 원, 다섯째 아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집니다. 단독 세대는 169만 원, 부부는 27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전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5.18 민주유공자도 보훈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매달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고용 분야입니다. 국민 취업 제도를 시행해서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은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시원과 독서실, 미용실 등 9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문화 분야입니다. 올해부터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년에 만 원 상당의 회원권만 있으면 주요 관광지 5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분리수거 방침이 강화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만 5천 개의 순천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로 일할 만 나는 도시, 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의 지역거주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한 순천시.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43건의 순천형 지원책이 시민들에게 속속 전달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진군은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처음 추진해 인기를 얻었던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도 확대해 소규모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달성한 강진군. 10% 수준이었던 산업단지 분양률을 1년 만에 모두 달성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산단 42개 기업 가운데 올해 17개 기업이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남은 7개 기업의 입주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이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 예정인 가운데 강진군이 시행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추진됩니다. 기존 산단은 전남개발공사가 위탁했지만 이번에는 강진군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강진군은 이 산업단지 최종 승인이 나는 내년 초쯤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젊은이들이 유입에 들어와서 인구 감소를 조금이라도 막고 지역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침체됐지만 올해는 소규모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인기를 받았던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지난해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참가 신청이 늘면서 916명이 참여했고 올해 1,500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이런 관광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 많은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강진에 와서 또 청정지역 강진이기 때문에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집중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 그린시티, 행복주택 건립 등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더 좋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들겠다는 이승옥 군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에서 고흥군의 인구 증가 잠재력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고흥군이 올해 출산 장려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 재생산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재생산 잠재력 지수 조사 결과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게 나온 고흥군. 지수값이 1 이상이면 재생산이 된다는 뜻이고 1 미만이면 인구가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데 고흥군은 2.43이 나왔습니다. 고흥에서는 아이 낳는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고흥군은 올해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해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출산 장려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12월 고흥군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부터 차등 지원한 출산 장려금을 올해부터는 기존 셋째아 기준인 720만 원으로 셋째아까지 동등하게 확대 지원합니다. 고흥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2년 동안 각각 매달 30만 원씩, 넷째 아이는 매달 40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1,4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존의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급됐던 다자녀 가정 우대증의 경우 2자녀 가정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증으로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 할인받거나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등 81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도 있습니다. 고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출산 장려 시책 발굴에 노력하고 국민에게 현실적인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전남도 신규 시책으로 고흥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부부 가운데 올해 셋째 아를 출생하는 경우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고흥에서는 셋째 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 원, 출산가정 축복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고흥군은 미래비전 130 플랜의 인구 감소 제로화 실현을 위해 올해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원룸과 축사, 산단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음주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8일 오후 5시 50분쯤. 건물 4층에서 난 불로 박모 씨가 연기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상 환자가 한 명이 있어서 지금 이송 중에 있고요. 산단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9일 낮 4시 20분쯤 여수 국가산단에선 GS칼텍스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3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정시설과 연관된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저녁 7시 반쯤 신안 아패도에선 돼지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천여 마리와 축사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농장은 지난 2013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2억 5천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음주 사고도 있었습니다. 8일 밤 9시 10분쯤 영암 대불산단에선 오토바이에 탄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여수에선 30대 청년이 석탄 운송대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 만에 근로자를 설비 밖으로 꺼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기계에 껴있다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 포함해서 5대 나왔고요. 10일 날 4시쯤 진도에선 저수지에 얼음이 깨지면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택시 회사에서 직원과 운수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승객 등을 통한 확산 우려가 커졌다며 지역에서의 비슷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1월 12일,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13일,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는 14일 광양읍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인근 지자체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통제초소 8곳을 운영하고 살수차와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닭과 오리 사육 농가가 병아리를 외부에서 가져올 경우 사전에 방역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야생 조류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를 풀어놓고 사육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다음 달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항만물류협회가 수협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항만 재개발 계획에 적극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포 항만물류협회는 목포 내항의 규모가 3만 톳급 선박의 접안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고 낙후돼 국제 카페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 내항의 부두 규모 확장과 시설 개선은 최근 정부의 항만 재개발 계획에 반영된 만큼 대규모 국가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목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29일 열릴 아동정책 100인 비대면 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토론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되며 놀이와 여가, 안전보호,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가지 주제에 대한 아동정책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광양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기반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목포 부주산 일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포 부주산에 조성될 반려동물 놀이터는 3,500제곱미터 규모로 동물 전용 놀이시설과 격리장을 비롯해 의자와 그늘막 등 쉼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